요요요요. 안녕. 아야야야. 하나 안녕. 오오오오. 우와! 뭐지? 헐. 대박. 안녕. 안녕, 바나. 산드라 안녕? 안녕.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시켰어? 지금? 아, 6시네 벌써? 아니, 진짜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 조금씩 끊겨요. 지금 옆에 차들이 많아서 그런가? 지금 저는 이제 또 오늘 D-2일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 있을 바나들과 만날 팬미팅 연습을 하고 지금 또 스케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벌써 1월 3일이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왕눈이. 예. 오, 기대할게. 대박. 수고 많습니다. 밥 먹었어요? 입술이 부은 것 같아요. 입술 부은 것 같다고? 나 원래 입술이 두꺼워요. 아아아아. 팬미팅 넘어가고 싶어요. 안돼, 데이터인데 산드로 오빠니까 쓴다. 고마워요. 많이 떨려요? 솔직히 많이 떨려. 앞머리 너무 귀엽나? 고마워요. 서울 가는 버스표 결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이브라니. 예. 오늘 보라도 해야죠. 보이는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조금 이따 꼭 봐줘도 되고 들어줘도 되고 그래요. 짝사랑 불러줘요. 짝사랑? 그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젠 내게 맘을 열어줘, 부탁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사랑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해줄게. 짝사랑. 잘한다. 아, 오빠, 팬미팅 그 기자 따라한 거 봤어요. 아, 박대기 기자님. 어떻게 그걸 바로 맞춰? 깜짝 놀랐네. 기대해요. 아, 나 우리 또 팬미팅 VCR 찍은 거를 오늘 또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 진짜 진심 너무 재밌어.
너뭐 먹었니? 모르겠어, 아직.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네, 아까 전까지 같이 연습을 하고, 지금은 제가 또 스케줄을 가는 중이라서,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할까? 이게 낫겠다. 너무 얼굴이 딱 있는 것 같아서. 머리에 베개 끼고 졸업사진 따라해달래. 그때 언젠데? 아, 참. 이거?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팬미팅에서 만나요. 그거 고마워요. 이럴 수가. 오빠, 저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우와, 축하해. 파이팅. 오빠 눈썹 탈색했는데 눈썹이 없어졌어요. 유유유유. 어떡해. 그러니까 잘안 보이는 거지. 살색이랑 비슷해지니까 너무 밝아져서. 어제 같은 비주얼? 어제 같은 비주얼이 뭐야? 아, 벌써 9년 전, 그렇죠. 졸업을 9년 전에 했나 보네, 내가. 오빠는 안 늙어, 나만 늙어.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느낌이네. 상대시 피곤해 보여요? 아닌데? 사람들이 볼살 어디 갔죠? 보여줄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한국은 추워요? 물어봤는데 한국 춥다면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추워요. 맞아, 추워요. 네. 오빠 저 내일 졸업식 하는데 오늘 이미 영상 보고 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 졸업식 하면은 참 그렇죠.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좀 떨어뜨려 놓고 해야겠다. 근데 이게 글을 읽다 보면 자꾸 내가 이렇게 가까워져. 아, 말투 심장 때린대.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니죠. 눈이 왜 이렇게 아련해요?
그냥 뜬 건데. 이산들 우주 부셔. 우주 부셔? 우주 부셔봐, 한번, 응? 저 내일 졸업식 해요. 짱 신나! 짱 신난데. 졸업이라니. 아, 내일 모레 팬미팅이라니.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팬미팅 오는 사람, 팬미팅 오는 사람. 뭐지? 왜 흐릿해졌지? 됐나? 손 저요. 발 들었어, 발. 발은 왜 드는데? 서울가정 갈 생각하니까 벌써 삭신이. 아이고. 힘내라. 삭신 토닥토닥. 저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기대해서 잠도 안 와요. 아이고, 고마워. 나도 진짜. 잘 자고. 팬미팅에서 우리 진짜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아, 진짜로. 이게 설레고,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약간 떨리는 게 약간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섞인 것 같아요. 우리 반아들도 그런가? 오빠 왜 그리 이산들 같은 짓만 해요? 귀엽게. 이산들 같은 짓이래. 몰라, 모른다. 진짜 재밌겠지? 우리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반아들이랑 만날 시간만 딱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반아들도 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재밌게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계속 신난다. 얘기하다 보니까 짱 기대댕. 나도 짱 기대돼. 어떡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올라온 눈 덮인 기자 산들. 그거 촬영도 너무 재밌었어요. 심장 떨려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심장 떨려요. 진짜. 선물 있어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도 선물.
깜추기. 오빠 입술 벌에 쏘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이게 각도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 제 원래 입술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 내 입술은 여기는 약간 좀 얇은 듯한 느낌인데,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아, 입술만 보인대. 아, 이제 그림자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들 오늘 준비하고 있나요?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응? 팬미팅 볼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나 벌써 짐다 쌌슈. 아, 근데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또 팬미팅에서 보는 거잖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설렌다, 진짜.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떨리고. 내가 원래 무대에서 노래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 와, 정말 떨리네요. 네. 아, 다들 지금 한복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새해잖아요. 새해. 지금. 1월, 벌써 지금 1월 3일이고, 내일 모레면 1월 5일이니까,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막 잔치하는 것처럼, 축제죠. 네. 그렇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한복이 없어도 돼요. 한복 없어도, 그냥 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걸로 한복 같은 느낌 내도 되고요. 네. 팬미팅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 날것 같아요.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등장하자마자 울까봐. 우리 준비한 노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등장하자마자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한복은 있는데 티켓이 없네요. 아니, 응? 오빠, 또울 거죠? 울보잖아요. 아니거든. 나 울보 아니거든. 진짜 아니거든. 나 울보 아닌데. 같이 울자. 울지 말고. 손가락 하트.
노래? 무슨 노래라니? 팬미팅인데 우리가 또 노래를 준비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무대도 있고, 재미난 것들도 많고.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진짜로. 아, 정말. 다들 내일 뭐 무대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죠. 와서 봐야 한다라고만 알려줄게요. 익 진동 소리. 그러긴 해. 그러긴다 말이네. 이. 짱 많이 기대돼? 나도. 울보래. 그러니까 나 울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문자 많이 왔나 봐. 인기쟁이. 아니야. 신우양이랑 찬이한테 온 거야. 대단한 스포 하나 던져주면 안 될까 하는데, 어우, 나는 진짜 입이 간질간질한데 안 돼. 나 혼나. 그거 알지? 아, 이산들. 아, 한다고 신우양이. 찬이랑 신우양이랑. 아, 아, 형. 아, 이거 한단 말이야. 안 돼. 부터 준비해야지. 패딩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패딩 필요할 것 같아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패딩은 무조건 필요해요. 진짜 추워. 비밀로 해줄게요. 아니, 지금 이걸 찬이나 신우 형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만, 아, 안 돼, 안 돼. 물은 안 뿌리죠? 아, 이번엔 물은 안 뿌릴 것 같아요. 네, 겨울인데 또 추우니까. 서건서건 서건서건. 신우찬이 못 보게 마법 걸어놨어요, 그래. 스포를 립싱크로 맞추기? 오, 내가 입모양, 입모양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한번 맞춰보는 건가? 잠깐만. 아, 모르겠다. 안될것 같아.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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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ASMR?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안녕? 얘들아, 안녕? 산들이 스포 자제력이 너무 뛰어나네. 아,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 정말 나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 정말 힘든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 했다? 모르겠지, 모르겠지. 힘들어. 그냥 스포하고 혼나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궁금해! 뭘 해? 웅얼웅얼 했지. 봐봐, 해봐. 잘 봐, 잘 봐. 와,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입을 쫙쫙 벌려달라고? 그럼 내가 눈빛으로 말해볼게. 한번 맞춰봐요. 알겠다, 난다 알았다? 뭐게, 뭐게, 뭐게? 산들아, 스포길만 걷재. 뭔지 알겠다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 그거였어? 그거야, 그거. 나 눈으로 말해요 했어. 눈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말고 눈으로 말해요. 다시 봐봐. 와, 완전 제대로 했지. 아, 그거? 아, 난 알겠다. 윙크. 눈으로 한글 쓰나요? 맞아요. 네. 썼어요. 저는 기권해야 할까 봐요. 못 맞추겠어?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알죠. 맞아.
눈이 말을 안 해. 근데 확실한 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을 거야. 자, 저는 어떻게 도착을 한것 같은데, 아니구나. 도착은 아니구나. 에짜짜짜. 도착 아니에요? 재밌지요. 내 눈은 까막눈인가 봐. 아, 너무 귀여워. 브이앱 5시간만 더 하자고? 나 스케줄 가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다들? 잘 지냈나? 여왕 대박 헐 대박 2일 남았어 쿠 대박 헐이 진짜 2일 남았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운동하고 왔어 잘했어 피곤하겠다. 잠깐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네. 다들 밥은 먹었어요? 잠깐만, 지금 6시지. 야, 역시 6시 되니까 진짜 배고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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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쇼핑 중, 근데 배고파요. 나도 갑자기 배고파졌어. 아, 팬미팅 못 가서 아까 정답 더 궁금하잖아요. 마음 아파. 근데 아마 알 수밖에 없을걸? 내배 정말 정직한 것 같아. 진짜 딱 6시 딱 지나니 갑자기 배가 쫙 고파지기 시작했어. 와. 팬미 끝나고 정답 공개? 팬미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텐데 정답을 공개하라고? 답답해.
진짜 팬미팅 생각에 잠못잘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야 되는데. 자야지 노래도 하고, 자야지 떨망떨망하게 만나는데, 그치? 팬미팅 와서 조는 거 아니야? 어? 잠못 자고 와가지고? 다들? 못 오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럴 수가. 낮잠 시간 달래. 낮잠 시간 줘. 아이고. 시간 진짜 빨라.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2019년이야. 그리고 내일 모레면 팬미팅이야, 우리. 재미있겠다. 떨리기도 떨리겠고. 기대해도 돼요? 그럼요. 너무너무 엄청 기대해도 돼. 나 원래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했나? 많이 했나? 아니야. 잘안 하는데 해도 돼. 기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나만 잘하면 되겠다 싶다. 항상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잘하는데? 아니야, 많이 했어. 아, 그래? 근데 약간 좀, 진짜,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뭐 VCR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또 내가 또 스포하고 싶은 거, 뭐입 간질간질한 것도 있고, 아,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주? 아주 재미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오늘 오므라이스인데 산들이는 뭘 먹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뭘 먹을지. 뭐 먹지? 스포해, 스포해! 싫어, 싫어! 하라고 안 해. 하라고 하면 안 해. 매력보이 이산들. 땡큐. 잠방이 뭐야? 잠방? 팬미 전에 잠방해 주세요라는데 잠방이 뭘까? 잠방이 뭐예요? 나 알려줘.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거잖아. 에이, 진짜 웃겨. 얼른 스포 하지 마세요래. 흥이다. 스포 안 해줘서요. 아이, 귀여워. 아, 잠방이 잠자는 방송, 자는 방송을 해라고? 어, 나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있군요. 네, 우리 반아들 고마워요. 안마의자에 누워서 갑자기 팬미팅 중간에 안마의자 세 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세 명이 이렇게 자. 그것도 웃기겠다. 아, 이건 스포 아니에요? 네. 안마의자. 바나나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막 갑자기 먹고. 맞아, 맞아. 본격 이산들, 바나나 놀리기 방송. 나 떨려도 돼요? 나도 떨려. 아. 얄미워 진짜. 오늘은 우리 반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틀 남았고 난 너무 떨리고 우리 반아들도 같은 마음인가 싶어서 온 거예요. 내가 스포하려고 마음 먹고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해 주기.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같은 마음이지. 아까 눈빛 다 읽었어. 귀여워서 봐준다.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눈빛으로 큐시트 보여주던데. 맞아, 맞아. 다 보여줬어. 나는 완전 다 보여줬지.
뭐야, 기사 제목이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장 고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던 이산들 320 도난당해 마지막 목격자. 오빠, 망원시장 닭강정 무슨 맛이 가장 맛있어요?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얘기하니 갑자기 배가 확 고프네 또. 쌀고 산들이 지금도 쌀고야? 화남 산들아, 뭐 먹을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네,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불고기 먹을 거야. 부럽지? 너무해. 너무해. 눈물샥 한번 해요. 난 오늘 또 운다. 또르. 밤 출근길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좋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연습실에 다른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넘어온 거라서 조금 더 걸렸네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정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좌회전만 하면 도착이에요.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지요. 가지마. 가지마, 이 산들. 에이, 가지마. 잠깐만. 근데 매니저님 유턴하래, 유턴. 여기 유턴 안 되는 데예요. 오늘도 별밤에서 봅시다. 오늘 보라예요, 보라. 그러니까 별밤에서 봐. 아야야야. 안녕. 아이고. 안녕.
어, 고마워. 오늘 되게 잘생겼어. 고마워. 오늘 되게 잘생겼다. 오늘 되게 잘생겼땡. 목 베개 하고 있으니까 졸리다. 드라이브 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빨리 와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이죠? 여기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끊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뭔가 약간 전화하는 느낌이다, 지금. 오늘도 10시 5분부터 별밤 꼭 듣기 약속. 별밤 듣고 내일도 별밤 듣고 그러면 모레는 팬미팅이네? 이럴 수가.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요. 다들 안녕. 내일 모레 봅시다. 바나 사랑해.